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인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성경 중에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성경도 있고요. 지금 첫 열매 감사하는 이 말씀처럼 읽기만 해서는 무슨 뜻인지 왜 그러시는지 잘 알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1년에 두 번의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시는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 추수한 다음에 드리는 감사주일이고 추수 감사주일은 1년 농사가 다 끝나고 드리는 감사주일이구나. 맥주 감사주일은 작은 감사주일이고 추수 감사주일은 큰 감사주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몰랐던 거죠. 이 첫 열매 감사라는 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 맥주 감사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정확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곡식은 추수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로 공급을 해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걸 먹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농사를 짓게 됐잖아요.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엄히 명하셨습니다. 첫 추수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삭을 그냥 비벼서라도 먹으면 안 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40년 동안 농사라고는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제 정착하게 되고 그건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인지 모릅니다. 집 없이 떠돌아다니던 천막 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집을 짓고 한 곳에서 정주에서 살게 됐다는 것.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동안에는 만나만 먹었는데 내가 지은 농사의 농산물을 먹게 됐다. 그때 그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엄히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고 엄히 명하세요. 이것이 맥주 감사주일에 지키는 성경적인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하신 게 아니고 출애굽하자마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드리게 되기까지는 40년 시간이 걸립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많이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이 첫 열매를 바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아주 풍성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거룩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첫 열매는 남에게 주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말은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했다면, 보니까 옆에 어느 참 고급스러운 그런 만년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냥 옆으로 옮겼어요. 내 앞으로. 그건 무슨 행위죠? 도적질이죠. 그죠? 나는 그냥 잠깐 위치만 이동시킨 것 뿐인데 도적질이죠. 네. 남의 것을 손대는 일은 정말 부끄러운 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것은 어때요? 이건 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죄지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첫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가져오게 됩니다. 내 것이니까 바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면 도대체 바칠까 말까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 아깝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누구나 다 겪는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간증한 형제도 그렇게 했지만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대승을 거둡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한 번 싸우지도 않고 일곱 번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엔 일곱 번 돌고 와!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은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거든요. 이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에서 그게 완전히 무너져버렸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셨죠? 내가 첫 것을 범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찾아보니까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외투랑 그리고 은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보면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다른 성에 대해서는, 이 가나안 땅의 다른 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없어요. 여리고 성의 경우에만 그 성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 그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손을 댄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게 됐다는 겁니다. 첫 것을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바벨론의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도록 왜 그냥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바벨론에 비참하게 죽고 다 포로로 끌려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대성회를 엽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쭉 읽어줘요. 그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는 것을 듣습니다. 그 율법을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해요. 통곡해요. 우리가 왜 망했냐?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되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첫 열매 11조 생활 안 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기 때문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 감사가 없었고 11조도 없었어요. 결국은 성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깜깜 모르게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첫 열매가 이렇게 중요한가? 도대체 이 첫 열매와 둘째, 번째 맺은 열매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과일 농사나 무슨 다른 농사를 하지 않아도 첫 열매와 두 번째 열매가 차이 아무것도 없죠. 첫 번째 맺힌 거 두 번. 첫 번째 맺힌 게 좋은 경우가 그렇게 드물어요. 첫 열매는 다 사실 좀 보잘 것이 없고 작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맺어지면서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첫 번째 열매와 두 번째 열매의 차이는 의미밖에 없어요. 의미. 첫 번째 맺었다. 그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맺은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부터 맺어질 모든 열매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첫 번째 열매를 원하셨냐 하면 모든 열매를 다 하나님이 맺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것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아무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시고 첫 번째 것만은 바치라고 하신 거니까. 그게 뭐 어려워요. 그런데 열매를 다 내가 맺었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열매를 바치라는 것은 이게 무슨 칼 안 든 강도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걸 달라고 그래? 믿음의 차이가 첫 열매 감사에 대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첫 열매 감사는 믿음의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지켜야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이제부터 맺어지는 모든 열매도 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첫 열매 배고플 때 맺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첫 열매가 맺어졌으니까 얼마 먹고 싶고 또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딱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한 끼는 배부르죠. 그죠? 먹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나머지 열매를 주실 것에 대한 이제는 기대는 접어야 돼요. 왜? 그는 그걸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를 먹어버리고 모든 열매를 포기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추수 감사주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추수 감사주일보다 더 중요한 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첫 월급을 받으면 그러면 먼저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에게 드려야지. 또는 적어도 부모님에게 뭐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지. 엄마, 아빠, 그동안 나 길러주시느라고 수고했어요. 제가 이번에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선물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일해서 벌은 돈이지만 엄마, 아빠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교육시켜주고 했던 모든 과정의 결산이니까 부모님에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한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그 감사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첫 것을 얻고도 전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그럴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복 주지 마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끼리도 누가 참 잘해줬는데 그 사람에게 전혀 감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뭐였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한 거예요. 그때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일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에요. 이삭 바치면 이제 없어요. 하나밖에 안 주셨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바칠 때,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정말 믿는다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이렇게 바칠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첫 열매를 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바칠 생각이 안 나요. 또는 너무 작아서 소홀히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첫 월급이 항상 작아요. 그죠? 경력도 쌓이고 직책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월급도 올라가지요. 첫 월급이라는 게 가장 작은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그런 마음 때문에 여전히 내게 이것 가지고도 모자란데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없게 되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지켜야지. 이 경외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를 강조하신 겁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과의 이제 친밀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시작이에요. 첫 열매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잠깐 함께 보실까요? 나는 말이야 꼭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란 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생각.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역시 부와 명예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만약 종이 펼치듯 인생 전체를 펼쳐서 좋은 삶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안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 물음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이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윌딩거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둘째, 관계에서 친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죠. 친구가 많더라도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애착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뻔하게 들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니까요. 문제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인간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열심히 챙기는 것은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끝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75년간의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 순간이다.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할까요? 네, 이 영상을 보았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영상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성공하고 부를 얻고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있어서 항상 좋은 관계 속에 내가 산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 너무 늦게 안다는 것. 근데 저는 이 영상 그 다음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그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이 영상은 그것까지를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배경이 아니니까 친구,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함이 가장 중요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바치는 첫 열매가 아닙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믿음, 이제부터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의 자세, 이제는 주님만 바라는 바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밥 버퍼드가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는데 축구 경기에 보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잠깐 15분 동안 이제 감독과 선수들이 전반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후반전 전략을 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낸 팀은 후반전에 역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후반전에 맥없이 무너지게도 되죠. 그런데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대략 나이가 45살쯤 인생은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버퍼드가 말하기는. 45살 될 때까지는 다 대부분 부나 성공과 명예, 어떤 학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심으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45세 정도쯤 되면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공이 아니고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부의 인생이 전반부는 대부분 비슷한데 사는 패턴과 방식이 후반부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후반부에 갈수록 더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어른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너무나 사는 삶이 달라요. 청년 때는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그래도 청년으로 비슷해요. 30대 때도 비슷하게들 사는 것 같아요. 40대, 50대, 60대가 지나가면 사람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프타임을 제대로 잘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인생을 살고 하프타임이 될 때에 다시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이제는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의미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교훈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그 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하프타임이 있다는 것 동의하지 않아요. 인생은 어려서부터 또 젊어서부터 내가 심은 것을 평생 거두고 사는 거예요. 하프타임 없어요. 내가 잘못 심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그게 중요할 뿐이에요. 청년 때 깨달으면 청년 때 4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인생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된 거 아닙니다.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또는 영상에서 책에서 선배들이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내게 심어준 것,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집 사야 돼, 지위가 높아져야 돼,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그런 사람들 다 만나보세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몇이나 있는지.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행복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성공이 아니고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40 이상, 45세가 이상 된 사람에게는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은 하프타임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인생을 한번 재점검해 보세요. 그건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하프타임이 있다고. 45세쯤 될 때가 하프타임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늦었어요. 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많이 늦었어요. 네, 45세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니까. 45세 되고 나면 남은 생애는 너무나 짧게 느껴져요. 아니 그 바보 같은 일을 왜 해요? 지금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이제는 제대로 방향을 정해야 돼요. 영상에 보여드린 거하고 사실 결론은 똑같아요. 무엇을 붙잡을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던 것, 그게 도대체 뭐지요?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산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주 작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성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냥 기다리면 언젠가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신다고, 여러분이 그냥 축상을 하고 앉아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부어져요. 여러분의 모든 삶과 형편이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키라고 하시나? 모든 내 삶의 성공과 실패에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타임지가 선정했던 분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그분이 15살 있나요? 네. 15살 때 어느 날 어느 집회 때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헌신하라고 이런 설교를 듣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헌신하면 어떨까? 내 친구가 거절했어요. 아니야, 나는 아직도 좀 알고 싶은 내 인생이 많아.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 않아.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집회가 교회에서 또 열렸는데 그날 이 스탠리 존스는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했어요. 친구와 함께 할 수는 없고 친구는 거절했으니까. 그는 그 집회 마지막 날 집회가 열리기 전에 자기 방에서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온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는 그것밖에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었으니까. 하나님 제 생애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에 뭔가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 속에 뭔가가 확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집회를 하는 교회로 가는데 뛰어갔어요. 전에도 교회를 늘 갔지만 교회를 어느 집회가 있는데 뛰어간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뛰어가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어느 집회 때 맨 앞자리에 앉은 적이 없어요. 17살 된 청년이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기도 받으라고 할 때 그는 제일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천국이 내 영 속으로 뛰어들어왔다. 그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갑자기 뭔가가 속에 확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때 본인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뒷사람에게 외칩니다. 뒤에 앉아있는 그 교회 어른 한 분에게. 내가 그것을 얻었어요. 그 뒷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돌아서서 그렇게 소리쳤으니.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소외되었다는 느낌, 나 혼자라는 느낌 다 사라졌던,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리에 일어났을 때 자기가 받았던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리라. 그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기는 전에 자기가 그렇게 할 거라고는 꿈에도 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게 자기 마음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30년 지나서 그 15살 때 우리 하나님께 헌신할까? 아니, 나는 인생 즐길 게 너무 많아. 그랬던 친구를 30년 만에 만납니다. 만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봐요. 우리 헤어진 날 너가 나는 인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그랬었지.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니? 얼굴을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아주 당황해하면서 나 지금 완전히 도박에 빠져 있어. 그러면서 이 스탠리 존스에게 너는 참된 인생을 찾은 것 같구나. 그래, 나는 찾았어. 그날 이후로 나는 주님을 갈망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날 밤에 나는 내 인생의 참된 인생을 내가 찾았어.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 스탠리 존스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실 이 맥주감사주의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해 나가는 사람, 독립적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 고생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 형편에 있어도 괜찮아요. 다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의 과정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올해 여러분이 해외도 나가고 국내에도 나가는 이 선교팀에 참여한 분들도 있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단기 선교가 왜 중요한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의 처음 시도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부모님 밑에서 또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단기 선교라는 걸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여행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해외로 나가든 국내로 나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단기 선교는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께 헌신된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황홀한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 경험이 쌓이는 것,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뒤바꿔놓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에 늘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네, 이 성찬은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시간입니다. 이제 선교를 떠나는 또 그걸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이제 모든 것이 경험입니다. 때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좀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거니까, 주님이 알게 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잘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다음번 이제 선교를 떠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은 어느덧 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준가요? 네, 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어떤 팀을 주님과 함께 이끌어 본다는 것,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쓰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주일인데 제 인생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십니다. 첫 열매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과만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신 분들,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